김희수. 그래, 내가 진작에 생각났으면 너는 뼈도 못 추렸어. 그래, 두고 보자, 두고 봐. 기자 간담회를 앞당긴다고? 네. 잘 됐구만. 어디 보자. 그게 뭡니까? 홍수표를 완벽하게 보내버릴 귀한 자료야. 지난주 총 때 터뜨릴 생각이었는데 지가 먼저 쓰러지는 바람에 못 써먹었었거든. 기자들 얼마든지 불러 모으라 그래. 많을수록 좋으니까. 아참, 홍수표한테 선물은 보냈나? 네, 지금쯤 받아봤을 겁니다. 홍성표 대표님! 지니어스는 버리고 창업하시는 겁니까? 도마화장품이 구회장과 합작품이라는데 사실입니까? 지금 지니어스 김 대표와 지분 싸움 중인 거 아닙니까? 공황 장애는 극복하신 겁니까? 감사합니다. 죄송합니다. 기자 간담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홍성표 대표님! 아닙니다. 한 말씀 해주시죠! 대표님, 들어가세요. 기자님들, 기자 간담회에서 모든 걸 다 밝히겠습니다. 왜 이렇게 급해지셨어요? 내일이면 다 알게 될 텐데. 오늘은 그만 돌아가 주세요. 홍석표, 너 괜찮아? 이 홍보 문구는 누가 작성한 거야? 왜요? 뭐 잘못됐어요? 홍석표! 내가 어때 보여? 괜찮아는 보여. 김 대표가 선물을 보냈으니까 고맙다는 인사 정도는 해줘야지. 아, 그럼 일부러. 너 정말 많이 좋아졌구나. 홍보 문구가 어때서요? 그럼 기자들 앞에서 당당히 말하지 그랬어. 그랬다가 내일 더 큰 선물 들고 오면 어쩌라고. 문구가 뭐 잘못됐어요? 너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거 맞지? 나 안심해도 되는 거 맞지? 살짝 놀라긴 했는데 괜찮아. 아니, 홍보 문구가 어쨌냐고요. 뭐가 잘못됐는지 말을 해요, 말을. 잘 나왔다고. 아, 그래요? 은근히 성가리네 입이서. 아, 이 형? 형? 석표 씨! 괜찮아요? 기자들 앞에서 쓰러질 뻔했다면서요. 석표 씨, 누가 그래요? 쓰러질 뻔했다고? 센터 직원들이요. 이제 진정이 좀 된 거예요? 작전 성공했네. 작전이요?